셜록 홈즈 재등판? 니노? 철록? 철록 홈즈 한 번 더.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기계 멀록 야수 용조. 이거 만약에 첫 턴에 전신갈림 만나면 영웅 쓸 수 있겠다. 아, 전천이 아니어서 안 되나? 잊지 마세요. 주르기는 주인님을 믿어요. 좋아요. 힘든 싸움이었나요? 이걸 보면 어? 기분이 나아질지도 모르겠군요. 해적. 업. 와 이거 두 개 사고 싶다. 어 여드름. 그대로만 하세요. 손대면 안 되는데. 얘는 뭐 있냐? 아 섬뜩한 가면 이 청지기 이그지키투스. 청지기랑 빗송 중에는 청지기도 괜찮은 것 같아. 아예 그냥 빌드업 하면 되니까. 힘든 싸움이었나요? 이걸 보면 기분이 나아질지도 모르겠군요. 맞추자 일단. 나가였으니까 무조건 나가죠. 이것까지 사자. 좋죠. 굉장히 좋죠. 마음에 안 드셨나요, 주인님? 누구나 시작은 미약해요. 한 가지 아쉬운 거 여기서 돈 쓰는 미션 나오면 이게 아까울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아껴 놓을까? 주인님이 최고입니다요. 자 가자. 지켜봤습니다요. 어마어마하더군요. 굶주린 주옥 밭지를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피해자 유령. 근데 혈석으로 갖고 오면 이거 두 장인데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해보자. 카드 40장 한번 가져와 보자. 그리고 영능도 있잖아. 자 벌써 3장 갖고 오고, 자 벌써 5장 갖고 오고, 자 아 미친놈아 왜 안쓰는데. 여기다 싹다 바를까? 자 I'm all in. 갑자기 리로이가 있진 않겠지. 제로스 없어졌으니까. 다음부터 가멧을 사서 혈석을 쭉쭉 뽑아보자. 주인님이 최고입니다요. 오케이 95%. 그리고 악마를 사모아야 되는데 얘 누구야? 충동적인 막이랑 삼성의 금마 사모아보자. 비길 뻔. 3% 나올 뻔. 어 뭐야? 해적? 자 요거 사고 팔아. 요거 사고. 아 업 하고 싶은데. 업해. 마음에 안 드셨나요, 주인님? 자. 어둠 속을 빠져나가자. 한 가지 아쉬운 건 이번 턴에 가멧을 안 내서 여기서 혈석을 못 받았다는 거. 화장실 가서 혈석 만들어 오자고. 그게 무슨 말이야. 굉장히 세다. 주인님이 최고입니다요. 오케이. 이길만해. 위치 잘 바꿨다. 얘네 체력 4 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애매해질 뻔. 그렇지. 그렇지. 아 배치 굉장히 잘했어요. 자 지옥박지 찾아옵시다. 자 한카네요. 자 영능 혼합 잠복군이겠죠. 어! 근데 이건 맞출 수가 없었어. 혼합인데다가 자, 이거 먼저 사고 냅니다. 자 혈석 두 장.
자, 그리고 요걸 팝니다. 자, 그리고 이걸 내고 업을 하나 하는 게 좋겠죠? 잠그고요. 다음에 도발. 도발.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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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석. 자, 그 다음에 퀘스트를 벌써 반을 깼네요. 황금 맞추고 또 찾아서 또 두 장씩 봐도 됐어. 그것도 맞아. 그러니까 이번 턴에 근데 그럼 사발을 해야 돼. 이제 이기는. 근데 턴이 끝날 때 발동한 효과 두 번은 굶주린 주옥박쥐는 좀 아쉽긴 한데. 그러니까 그럴 거면 아예 그냥 악마를 세 장만 실전 압축형으로 써야 돼. 악마를 할 거면 차를 가도 괜찮아. 톡톡히 보여주셨군요. 정령. 오케이. 육발을 보려면 하나를 팔아야 되네. 이걸 팔아야겠네. 업하고 요거 팔고 이거 쓰고 이거 하나 쓸까? 좋죠? 미친 차를 가. 이건 차를 가 써야지. 안 쓸 이유가 없지. 신령도 괜찮았어. 신령도. 근데 턴 끝날 때 발동하는 효과니까. 자, 혈석, 혈석.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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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좋아. 순수 가메뜻 괜찮아. 아간마간 찾고 혈석 옮기는 거 써가면서 돌리면 괜찮아. 다음 턴에 하나, 둘, 셋 갖고 오고. 미션 성공. 어? 어, JH김님. 아, 고맙습니다. 아직 안 했는데? 이번 턴에 1등 할 거라고 믿어주는 건가? 아, 서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인님이 아니면 누가 이기겠습니까요? 100%입니다. 던 그레스프 이거 두 개 사고 업하는 거 하고 있구만. 이러면 퀘스트 이제 7개만 더 갖고 오면 이번 턴에 낄 수 있어. 형님 전설난 다이아 1에서 멈췄는데 위로 좀 해주세요. 유감입니다.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요. 어, 한 칸에? 나와 함께 어둠 속을 빠져나가자. 아타샤? 혈석 아타샤? 사람님께 바칠 선물이다. 위험을 자초한. 오, 이거? 어, 어렵네. 일단 이건 다 쓰자. 나머진 좀 아껴도 될 듯? 컨셉이 지금 가멧, 아타샤, 악마잖아. 나오는 걸로 보고 갑시다. 지금 악마도 두 개씩 먹거든? 굉장히 세거든? 가멧도 두 번 먹으니까 좋고 얘도 지금 두 번 먹으니까 좋고 얘도 지금 가멧 많이 갖고 오니까 좋고 얘는 이제 팔아도 될 듯? 얘는 그냥 한턴 썼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름 어때? 차를 가에 아간마 간에 악마를 섞어 쓰는 거야. 톡톡히 보여주셨군요. 뭐였지? 이 악마, 이 악마. 이거를 팔자 이제. 너 꺼져. 악마를 세 마리만 딱 쓰는 거야.
와 이것도 쓰고 싶은데? 아 다 쓰고 싶네. 이거는 나중에 혈석 16개나 먹었으니까 8부 돌리자. 잡아 이거 잡아먹게 돼. 또 얘네 딱 악마 3마리가 잡아먹거든? 나가를 아까 그러니까 나가는 버릴 거야. 얘네는 지금 당장 쓸 게 없어서 쓰는 거고 얘네 버릴 거고 차를가랑 얘도 잡아먹을 거고 결국 악마로 가면 좋지 않을까? 매턴 77 버프밖에 못 주는 더 무능한 육성 다음에 전해줘. 얘 쳐내라고? 주인님이 아니면 누가 이기겠습니까요? 오 이거 금방 크거든? 아무도 없습니다. 금방 크거든 얘네? 아 해서 없나? 어 죽었다. 오케이 들어가. 자 지금 9턴이에요. 굉장히 셉니다. 전 한순간도 주인님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요. 나가? 아니 나간데 지명진동자가 있다고? 야 이것 때문에 또 쓰고 싶은데? 아예 안 쓰는 것도 방법이야. 어 이거 어때? 사막 여왕. 사막 여왕은 느낌 있다. 이거 팔고 얘 독성이잖아. 어차피 멀록도 없는 세상. 너 가봐. 혈석 옮기는 거 나왔다. 오케이. 이거를 엿다 옮겨주자. 얘가 좀 저거 하거든. 아타시한테 쓸 것도 아타시한테 쓰면 얘가 버프구나. 과거의 이름뼈는 묻었다. 팔고. 마음에 안 드셨나요, 주인님? 이제 이기는 일만 남았어요, 주인님. 주인님이 아니면 누가 이기겠습니까요? 얘가 지금 굉장히 세 보이는데? 얘는 독성이니까 이거 먹으면 좋고. 그치? 얘 팔고 얘 팔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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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두 번씩 먹어. 지금 딱 악마 세 개 유지하고 있어. 이번 판 트럭판이야? 더미 챈스? 자 그러면 보여주셨군요. 얜 나가네? 좋아 좋아 올고 좋아가 있겠지? 오케이. 악마는 얘 세 개만 쓰자. 이거 팔고 이거 황금만 찾고 리븐 찾으면 될 것 같은데? 도발도 찾고 악악마간 찾고 이거는 그냥 한번 사고 팔고 기분 탓. 다 필요 없죠. 어, 씨. 하나 사고 리롤 돌려야 되거든. 아타시 하나 사나 일단. 아주 샤라님께 바칠 선물이다. 얘도 얘 황칼을 맞추면 좋은데. 아 도발이 있는데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아쉬운데. 지금 그러면 이거 쓰고 이걸 사올까?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어차피 이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번 턴에 죽긴 했어요. 이번 턴에 죽긴 했어. 이제 이기는 일만 남았어요, 주인님. 주인님이 아니면 누가 이기겠습니까요? 오케이 100% 충분히 내가 세긴 했어. 지금 11턴이라 빨리 쳐주기는 돼야 돼. 가시멧돼지와 지금 왔습니다. 전장 입장명 확인됐나요? 없습니다요. 아니
이걸 틀렸다고? 아니 세 개를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요. 아니 사타샤라고? 아니 이러면 나가였는데? 도발 하나 사자. 씨. 나와 함께 어둠 속을 빠져나가자. 아주 샤라님께 바친 선물이다. 아니 지금 이거 팔고 이제 이런 혈성만 돌려도 되겠는데? 차를 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죠? 악마 3개 쓰면서 4 아타샤로 돌리면 되겠는데? 얘가 무슨 의미가 있지? 얘는 지금까지 의미가 없진 않아. 지금까지 우리를 버티게 해줬어. 나가 팔라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진 몰랐죠.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까지 잘 풀릴진 몰랐어. 이제 이기는 일만 남았어요, 주인님. 이제 이기는 일만 남았어요, 주인님. 야, 이거 애매하다. 아이. 아, 격적 이렇게 죽어버. 오, 이렇게 다행. 어디죠 이거? 아, 이거 좋네. 아, 날 먹대. 이렇게 확인. 일단 이건 무조건 마치겠죠. 봤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 아, 이제 내니까 이거 나오는 거 봐. 미쳤나 봐. 지금 구울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거보다 구울을 찾자. 박쥐 스텝 필요 없을 듯. 그죠? 지금은 스텝보다 차라리 이런 거 도발도 하나 쓰자. 나와 함께 어둠 속을 빠져나가자. 여기에 근데 안 바르면 답이 없어. 무조건 여기 바르긴 해야 돼. 내가 그래서 선빵을 치기 해야 돼 그냥. 이길 수 있냐고요? 뭐 이겨 봐야지 뭐. 주인님이 최고입니다요. 얘가 선빵 쳐서 잡아주면 92% 그래 할만하잖아. 나도 첨부 발라. 그래 이렇게 되면 돼. 또 도발 두 개니까. 좋아 좋아 좋아. 상대는 성장이 거의 멈췄기 때문에 배치만 잘하면 돼. 제가 다 지켜봤습니다요. 어마어마하더군요. 황금 리로이냐 그냥 리로이죠. 오케이 이거 사고. 이렇게나 강력하면 무슨 느낌이 들까요? 오 나이스. 근데 나도 이제 첨보가 두 개인데. 얘가 안 죽는단 말이야. 여기 도발 안 바르면. 근데 여기다 도발을 바르면 도발을 바를 것도 없네. 부담드리긴 싫지만요, 주인님.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일은 특별한 폭탄. 어차피 이제 도발 이거 의미가 없긴 하거든. 얘가 선빵 치면 좋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제 이기는 일만 남았어요, 주인님. 그쵸? 얘가 선빵 치면 이득이니까. 그래도 죽었다. 야, 악마 덱이 굉장히 굉장하네. 뱀. 이럴 줄 알고 미션에 성공 눌러주셨구나. 고맙습니다.